짧긴 짧다. 우와. 나 친구랑 점프 만들었어요. 아 여기 그러세요? 누가 만들었는지 또 난 발로.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그냥 흙만 3만 주겠습니다. 같이 한 겁니다. 펌핑 트랙. 점프대가 갭 점프대, 립 점프대 뭐 종류별로 다 있어요. 와. 그랍대서부터. 혼자 만드신 거예요? 네. 와. 랭크턴도 다 있고. 그럼 삽으로 하셨습니까? 네, 삽으로요. 지난번에 탔다가 3일 고생했는데 적응을 하기 위해서 다시 또 왔습니다. 이거 해보셨어요? 뱅크? 이게 자전거 한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어요. 이걸 못 해갖고 앞으로 뒤집어질 거. 우리 영상 보면 억지도 그렇고. 안녕하세요. 됐어. 네, 빨려. 아이 좋아. 오이 어떡해요.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너무 욕심냈어. 아, 옆으로 이렇게 빠진 거죠? 괜찮으세요? 아. 예, 괜찮아요. 다치지 않으셨습니까? 예. 아, 그대로 당겼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넘어. 앞바퀴를 너무 잡았나봐요. 예, 지금 순간적으로 겁나니까. 여기 바퀴니까. 사람 있어, 사람. 무거운 길이 느낌. 사람. 문바 초대 회장님? 네. 아 반갑습니다. 아 견상 왔다고 우연히 만났습니다. 아 네. 문바 매니저 짱 간지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문바 한번 저희 방문하겠습니다. 보시면 잘 가르쳐 줄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우연하게 특히 인연이 되는 거야. 평상시에 그 펌핑 트랙. 점프대가 갭 점프대, 립 점프대 뭐 종류별로 다 있어요. 와, 그랍대서부터. 혼자 만드신 거예요? 네. 랭크턴도 다 있고. 그럼 삽으로 하셨습니까? 네, 삽으로요. 4년 걸렸습니다. 그러면 관심에서 만드신 거예요? 맨 처음에 내 연습장을 만든 거였죠. 네? 아, 혼자 연습하시려고요? 네. 그러다 그냥 공개해버린 거죠. 이야, 저희가 꼭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아, 얘가 잘 가르쳐 줄 거예요, 선수니까. 정말요? 아, 선수님. 네, 야, 짱 간지네. 저는 은퇴했고, 네. 제가 이제 매니저 해갖고, 제가 잘 하니까. 아. 보시면 저한테 보면 어떻게 타는 법을 배워야지. 그니까요. 재밌게 타니까.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기술이래요. 일설에? 예전에 네. 쓰시던 닉이 여울사랑. 여울사랑? 님. 아. 지금은 이제 송정으로 바꿔서 송정. 송정이요? 네. 1세대, 이제 이, 그 자전거 이게 네. 이제 교육계에 좀 훌륭하신 아, 분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어휴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이렇게 뭐 자전거 산악 자전거 통해서 네. 서로 교류하고 네. 같이 즐길 수 있으면 네.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언제 그거 하셨어요? 처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집사람이랑 같이 취미생활을 항상 내가 네. 결혼해서 여태까지 취미생활 항상 같이 했어요. 아. 모든 취미생활을. 아. 근데 자전거도 이제 그냥 하나 사가지고 무조건 사가지고 같이 들어가니까 네. 들어가서 이제 뭐 저 탈지도 모르는 거 가르쳐가면서 네. 집사람이랑 자전거 타기 시작을 했고 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뭐 주위 사람들이 뭐 싱글을 타네 해가지고 네.
부탁드리고 쫓아가서 네. 싱글에 너무 내가 좋아가지고 네. 다른 취미생활 뭐 골프 테니스 이런 걸 다 놓고 네. 오로지 자전거에만 지금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근데 건강을 위해서. 연세가 75세입니다. 와, 그러세요? 이야. 전부 완회이야. 타는 게 완회이야. 한쪽 방향으로. 예, 한쪽 방향으로. 그러면 가다가 사람 그림 있는 데는 사람만 출입하는 데요. 그렇죠. 자전거 출입은 못해. 구분을 걔네들은 그렇게 섹터를 딱딱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편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그건 누가 하느냐? 결국 지자체나 정부에서 그런 마인드 가지고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아, 이거 참. 저희도 그냥 투표했습니다. 저. 예, 서로의 그 취미 생활을 존중해주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가져야 되는데 한쪽 얘기만 듣고는 무조건 이건 잘못된 생각이지. 아, 근데 찍기 전에 어떻게 두 분에서 이렇게 간단한 인사. 알겠습니다. 예? 어, 금곡이요? 강서구요. 강서구요? 어, 멀리서 오셨네. 이야, 네. 강서가 어디서 오셨어요? 화곡동이요. 어, 화곡동? 어, 저 직장이 그 근처에요. 진짜 매니아셔요, 매니아. 와, 정말 대단하시다. 하고 네. 그래. 너무 작습니다. 크게 하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아, 좋습니다. 잠깐만요. 사진 한번 찍을게요. 반갑습니다. 잠깐만. 문밥 매니저라니까 바로. 더 빨리. 오, 여기 문밥 안 드신 분이. 아, 지금. 저는 이제 타파에서만 노는데. 아, 사전 밖에서? 네. 요새 어떻게 돼요? 사전 밖에? 지금 밑으로는 다 없애고, 위에만 지금 하는데, 거기도 지금. 지금 군부대에서. 그리고 지금 회원밖에 못 들어가요. 꼴등이 잘 있어요? 네, 잘 있어요. 사전도? 네. 저기 타파은 네. 연회비가 있어요. 아, 그러세요? 아, 그렇게 또 연회 고쳤어요? 연회비? 예, 예. 그것도 괜찮네. 그러면 이 기물들... 파이팅! 간다, 잡으려. 오, 너무 멋있으세요. 야. 아, 예. 한 200개 시를 썼는데. 아, 예. 아, 시인이세요? 예, 소설도 쓰고, 동화도 쓰고. 아, 그러세요? 근데, 현재는 제가 참석을. 오늘 달려. 출발하세요. 나를 갈게요. 좋은 걸로 좀 써주세요. 아, 잠시만요. 그러면 슬로영 좀 부탁드릴게요. 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
그냥 똥창 똥창. 고맙습니다. 이게 엄청 좋은데. 어. 시원하고. 이쁘지? 어. 반가워요. 얼마만이야 이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얼마입니다. 깔끔남. 잘 있으냐? 오, 성냥 헬멧 멋있는데? 미스요, 비싼 거. 어? 한 10몇만원 하냐? 24만원! 반갑다. 싼 거 안 써, 현재. 야, 그건 비싸 보이진 않는데. 이거? 어. 이거 중국에서는 비싼 거야. 멋있다. 자전거 좀 타. 다 사네. 다 사면 뭐야. 자전거를 안 타는데. 간만에 타니까 힘들다. 힘들어. 힘들다고. 저도 힘들어요. 찍었어. 죽는 줄 알았어? 어? 야, 욕을 하고 싶다. 와, 울 뻔했어. 겁나니까. 골로 빠져, 골로. 야, 이거 오랜만에 안 되네. 왜 안 되지? 안 나셨네, 다행이다.